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드디어 링크 리스트, 리니어 스트럭처 중에 중요한 부분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링크드 리스트를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요, 밑에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늘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쉽지 않은 인생 살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초청에 여러분들의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응답했고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 강의도 듣고 있고요, 물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자유로워야죠. 감옥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그게 바로 쉼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그래서 코딩할 때도 너무나 재미있는. 저는 코딩하는 게 너무나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코딩하는 것만큼 코딩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버그가 나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꼭 해결하고 재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즐거워, joyful coding, happy coding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실 때 응답해서 정말 쉼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죄 청년들 땅끝에서 이렇게 또 땅끝으로 하나님의 대학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함께 모여 공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인생살이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할 때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또잘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포인터 리뷰 된 링크드. 이 포인터가 나오면 우선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강의에서는 포인터를 리뷰해 보려고 그래요. 포인터 뭐가 어려운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들을 연결시키는 그게 링크드 리스트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지금 이 강의를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포인터가 어렵지 않고요. 포인터 어렵지 않으면 앞으로 배울 링크리스트, 트리, 뭐 그래프 그런 것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가 정말 이지하게 됩니다. C 자체가 이지해지는 거죠. 여기 int z equal 25 너무나 잘 아는 코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제가 노란 표시로 해놨는데요. 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까요?
D를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할당이 된 겁니다.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임의의 숫자들이 랜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25를 어사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인 define an int.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부터 포인터가 나오는데 int p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int p도 마찬가지입니다. int p도 메모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저장할 수 없어요.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따로 있습니다.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따로 있고요.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별로 포인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이 따라온 거죠. F2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메모리 애드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할 때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죠. 메모리 우리가 아무 상관하지 않잖아요. 어떤 메모리 애드레스가 있는지. 근데 포인터를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애드레스라는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F2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F2, 실제 애드레스는 저렇지 않겠죠. 이거는 뭐 2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실제 주소는 4바이트나 뭐 8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소를 그냥 표시한 것뿐입니다. 이런 걸 보고 니마닉이라고 그러죠. 연상하게 하는 니마닉스. 연상 기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소를 구하려면 %G를 하면 요 F2가 구해져요. 여기서는 뭐 전혀 주소를 구할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G, 여기 %가 address of operator예요. 여기 P도 마찬가지예요. P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는 인테이저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아무것도 저장이 안돼 있는 거죠. assign 안 했으니까. 그리고 A1이라는 어떤 임의의 주소가 이렇게 할당돼 있겠죠. 당연히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요 메모리의 애드레스거든요. 요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세 번째 줄이 나왔습니다. address of z를 구해서 p에다 저장한 거죠. address of z는 요 f2겠죠. 여기 f2예요. 예를 들면 f2고 그거를 p에다 저장하래. 요 p는 여기 있죠? 여기다 저장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F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F2가 여기 저장이 됐죠. 그러니까 포인터 P에 F2가 저장이 돼서 이 포인터는 요거를 가리친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림으로. P의 내용은 뭐예요? F2예요. P는 G의 address입니다. 그래서 G의 address는 F2죠. P에는 F2가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P가 이렇게 이쪽을 포인트 한다는 뜻은 뭡니까? 요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5를. 25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메모리 애드레스, 요 로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F2라는. 예, 요. 여기가 바뀌면, 여기가 30으로 되면, P가 가르치는 것도 3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what is star P? 요거는 dereference operato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가 가르치고 있는 컨텐츠를 찾아내라는 게 스타의 표시입니다. P는 레퍼런스 하는 거죠, 지금. 뭐를 레퍼런스 합니까? 이쪽을 레퍼런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디레퍼런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달래는 거예요. 컨텐츠. 여기 다시 정리됐습니다. 요거는 P의 컨텐츠를 얘기해요. P는 포인터고요. 그러니까 포인터와 가리키는 내용을 달라는 것은 앞에 dereference operator star를 붙여야 돼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죠? 요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돼 있는 z의 address를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z는 뭐예요? int예요. p는 integer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여기 포인터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인트하고 스타를 이쪽에다 붙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는 뭐예요?
스타피 한게 인트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인트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인트다. 이렇게. 여기 인트는 지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인트는 스타 P가 인트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Example 2.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거를 확실히 알면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New, int. 이 new라는 거는요, 메모리를 allocation 하고 그 메모리에 address를 return 해줘요. 그래야 뭐그 address를 알아야 우리가 뭘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ew int 하면 integer가 들어갈 메모리, 예를 들어 4바이트를 allocation 하고 address를 return 해주는 게 new라는 오퍼레이터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return 돼요. 주소를 어디에다 저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int하고 integer를 가리키는 포인터, 뭐 적당한 variable name equal new 해야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1번 new int 하면 integer가 들어갈 메모리를 allocation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주소가 항상 따라오죠. 메모리는 항상 애드레스가 있는 거죠. 집 지으면 다 애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드레스를 어디 저장해야죠. 왼쪽에 나올 것은 인테저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저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핑크색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핑크색 박스를 쳤습니다. P. 그 P의 컨텐츠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래서 P가 이제 요거를 가르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ssign을 해야죠. Assignment. 그래서 makes, equal makes pointer points at integer storage. 그래서 P는 요거를 가르친다. 3번은 그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줄로 처리된 거죠. So what's really happening in 3? 그래서 3번 스텝을 할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 address, new int에서 return된 address는 요거겠죠. A1이 사실상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요런 프로세스를 다 생략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축약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요게 int고요. 여기다가 그냥 p 뭐 이렇게 포인터 P다 이거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두개 그리는 거가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표시하려면 여기 인트 이렇게 인트가 있고요. 퀘스천 마크 있고요. 요게 포인터 P가 가리치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1이 여기 저장됐죠. star p는 25이다. 그럼 뭐예요? p에다 저장할 게 아니라 star p니까 p가 가르치고 있는 어디에 a1이 있는 곳 여기다가 25라고 저장을 해야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해보면은 뭐 당연히 25가 프린트 되겠죠. int star q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여기 q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애드레스도 뭐 있겠죠. 그 다음에 Q가 요거를 가르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25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equal P. P의 애드레스가 Q에 저장이 되는 거죠. P의 애드레스는 뭐예요? 요거, 요 A1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P가 포인트하고 있는. P가 포인트니까 P가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P의 스타가 아니고요. P의 스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P는 요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1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25를 저장했죠? P 스타. 포인트 P가 가르치고 있는 컨텐츠.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int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한 거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금방 한게 example 2였죠. 계속해서 요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P와 Q의 상태가 이렇죠? Q는 A1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25. 근데 Q에다가 34를 집어넣었어요. Q의 컨텐츠가 34예요. 그럼 여기가 34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프로세스를 밟으세요. 근데 거기에 에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Add one line to fix a bug. 그 버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라인을 더함으로써 고치는 출체 퀴즈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비슷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포인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메모리들 그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링크라고 해요. 링크. 노드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트럭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퍼블릭 데이터가 멤버들이 있고요. 여기 노드가 있죠. 이런 거 여기가 클래스가 또 노드죠. 그거는 노드가 포인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 노드가 셀프 레퍼런스드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셀프 레퍼런스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스트럭처를 또 포인트하는 겁니다. 노드 P 여기 포인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new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쵸? new node. 그러면은 new node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Discord declares a node pointer P. 그쵸? 지금 그거 한 거예요. 1번. 그럼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P가 생기고 P에 저장하는 애드레스가 지금 없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하나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노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거기 안에는 데이터라는 멤버 필드가 있고요. 여기 넥스트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뭔지 몰라요. 이러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 코드예요. 2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P가 저거를 포인트 하도록. 이게 이제 노드 얼로케이션 한거 아니에요. 요거를 P가 포인트 하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했었죠. 그럼 요거의 애드레스가 이게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 어사인먼트입니다. 이 어사인먼트가 바로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 안에 요 퀘스천 마크 있는 거를 이제 값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가 포인터니까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pnext는 null pointer. P가 가리키고 있는 next는 null pointer.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를 만들었어요. 노드를.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new node.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비슷한 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 queue를 만들고 그 애드레스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애드레스는 queue, new node 만들어서 new node 애드레스 여기다 저장했죠. 이렇게 각각 만들었죠. 이제는 3을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null pointer 할수 있겠죠. 이렇게 두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개를 서로 연결하려고 그래. p의 next가 언제 어딘가 찾아보세요. A번, B번. 너무 쉽네요. P의 next니까 여기겠죠. P의 next에 뭘 연결해요? Q의 주소를 넣으려고 그래요. Q. A1이죠? A1을 여기다 갖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위에 있는 사실 요 데이터 스트럭처 P가 뭘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Next는 요거다. 뭐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 next는 지금 next에 있는 주소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1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A6는
A6는 P는 Q를 가르칩니다. P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Q를 가르치고 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next에는 사실 a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a1은 요거의 주소죠. 그 주소는 여기에 저장돼 있었어요. Q에. Q 요게 이제 Q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그림을 안 그리고요.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이거를 다 지우고 여기다 그냥 P라고 표시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다 지우고 여기를 Q라고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더 훨씬 보기 좋겠죠? 이제 여기 7줄로 됐는데 그걸 몇 줄로 줄였으니까 3줄로 줄였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할때 노드를 새로 만들 때 여기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 요거 데이터죠? 두 번째 파라미터 널 포인터 요겁니다. 포인터니까 그거를 각각 집어넣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PQ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해서 석줄로 표시를 했죠. 근데 놀랍게 잘 생각해 보면 또 이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Q를 갖다가 pnext에 저장한 거죠. 위에 있는 게 P고 여기에 Q죠. Q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 Q의 주소가 생겼죠. Q의 주소가 생겼으면 A를 여기 P를 만들 때 데이터 5를 집어넣고 요거까지 아예 패스해 줄수 있죠. 여기 노드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을 수 있는데 요 5하고 여기 주소를 이미 알면 여기다 널 포인트를 보낼 게 아니라 5하고 그 연결할 주소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요 A1을 여기다가 먼저 Q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Q의 address. 여기다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두 줄로 줄어들 수 있죠. 재밌죠?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linked list입니다. 요 기초입니다. linked list의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면 이제 앞으로 겁낼 거 없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했듯이요.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이제 빨간색으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다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했고요. 요건 그냥 이만이었죠. 이것도 생략해서 PQ.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노드의 애드레스가 여기 저장돼 있다. 그 앞에 거에. 그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결론입니다. Simplified. Example. 이제 여기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는 세 개네요. 링크가 그 next와 마찬가지 거죠. ABC. 여기는 포인터가 아니고 ABC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allocation 이미 돼 있는 거죠. new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미 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를 다 얼로케이션 해줍니다. 스테릭한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후 데이터 링크가 다 이렇게 얼로케이션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포인터가 아니라요.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싶어요. ABC를 데이터에다가 ABC를 각각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데이터 그렇게 해야죠. 포인터가 아니니까 A.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A. B. C.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됐겠죠. 이제 각각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걸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A는 B를 가르치고, B는 C를 가르치고, C에는 맨 마지막 거는 여기 null 포인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A.link
지금 다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뭘 저장하면 좋겠어요? B의 address. 여기는 지금 얼로케이션 안 했으니까, new를 안 사용했으니까, 요 B의 address를 구하면 됩니다. 여긴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는, 요거의 address는 어떻게 되죠? 요 블록. 여기 노드의 address는, 요건 A죠, 지금. A, 요 자체는. 그러면, address of operator를 붙여야죠. address of A. 그러면 A의 여기에 address가 나옵니다. 그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A에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A 링크에는 뭐의 address가 필요합니까? B의 address가 필요하죠. 그럼 B의 address가 필요합니다. 그쵸? 예. 그럼 B의 링크에 필요한 거는 뭐예요? C의 address겠죠. 요거의 address를 여기다가 저장해야죠. 그 다음에 C다 링크는 뭐겠어요? C다는 마지막에는 여기는 null 포인터 집어내야죠. null. 요게 하면은 세 개가 연결된 겁니다. 요게 답은 아니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요건 필요 없겠네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건데 이제 연결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A달링크에는 B의 주소, B달링크에는 C의 주소를 넣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이렇게 이제 스트럭처로 이렇게 우리가 스테릭하게 디파인 한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한 겁니다. PQR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포인터를 만들고 이 포인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 돼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됐다는 건 여기 블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애드레스 여기. 여기 이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PQR이 각각 ABC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C잖아요. 근데 P가 요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Q도 요거를 가르치는 포인터예요. R도 요거를 가르치는 포인터예요. 그렇게 셋업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요 지금 PQR, R이 C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store XYZ 바꿔야죠. 지금 ABC 대신에 XY를 G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connect them using PQR. PQR을 써서 세 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다 코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제입니다. 앞에서 한번 했고요. 여기 두 번째 출첵 퀴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포인터 링크드. 이제 우리가 아까 클래스 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디파인 했죠. 그리고 메인에서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컨스트럭터하고 디스트럭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게 우리가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략해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코딩 퍼퍼스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거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르게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그럼 여기서 디스트럭트라는 거는 다 쓰고 없앨 때 스트럭처 네임 앞에 틸드 하고 이렇게 하고요. 특별히 얼로케이션 한게 있으면 여기서 딜리트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코드 넣어 갖고 여기에 멤버 펑션이라고 하죠. 여기는 멤버 variable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struct고요. 여기 class이고요. 클래스하고 struct는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요 데이터 structure 멤버가 요게 public입니다. 디폴트로 다 public이에요. 여기서는 struct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public으로 이렇게 안 쓰면요. 이게 다 private라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truct를 사용할 겁니다. 벌써 한 챕터가 끝났네요. 그 다음 우리 linked list 두 번의 강의가 있는데요. 커피 브레이크 하고 바로 linked lis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동네 한